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엄청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법률 용어는 쉽습니다. 미국 판례는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문을 쓰는 게 명판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질리지 않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미국은 1심부터 2심부터 3심 모든 판례를 다 국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만 볼 수 있어. 그리고 1심, 2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공개가 안 돼 있어. 단 소송 당사자만 신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돼? 그 판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잘 찾아보지도 않잖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됐구나. 일단 예방 효과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써놨어. 그래, 법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중학생 정도의 수준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판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1심의 형사사건의 1심의 검사의 승소율이 거의 95%, 99%야. 그렇죠. 그러니까 1심은 무조건 거의 패소야. 내가 잘났다 한다든. 일례로 제가 일식집을 갔어요. 룸으로 잡았어. 근데 나는 술을 먹고, 그리고 나는 3명이서 먹고 일정이 있어서 이제 먼저 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손괴죄로 제가 신고가 들어간 거야. 그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 뒤에 저기 벽이 이렇게 긁혔대요. 그 손톱으로 이렇게 누가 긁은 정도일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죄가 있다고 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야. 제가 왜 술을 먹고 벽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나는 하지 않았다. 근데 경찰한테 전화 왔는데 경찰이 되게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경찰이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안 했으면 왜 횟집 사장님이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신 했으니까 신고를 했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고되기 전에는 그렇죠 재판에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서 재판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경찰 분이 지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을 바꿔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괘씸죄가 있어. 아니야. 그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경찰이 나를 괘씸하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승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해라.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항소심에서, 아니, 1심에서 재판까지 가서 200만 원을 걸었어. 패소를 한 거예요, 1심. 내가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항소심에 가서 당연히 무죄를 받았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돼? 그거 변호사 비용 제가 한 1,000만 원 깨졌거든요. 그렇죠. 나는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재판을 받기 전에 검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 이래서 지금 조정할 생각이 없냐고. 아, 검사님. 제가 잘못을 했어야지 조정을 하죠. 조정이라는 건 내가 잘못이 있고, 이쪽에서 했는데, 아, 뭐, 재판까지 가지 말고, 좀 이렇게 해서 뭐, 몇백만 원에 끝내자. 이것도 몇백만 원 아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괘씸했던 거야. 내가 검사인데, 씨, 오란 거지. 나 안 갔어요.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 그리고 항소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왔죠. 그렇듯이, 만약에 1, 2심 판결문이 우리들한테 공개된다면 그렇게 판결을 했을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1, 2심 서울지방변호사협회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또 뜻 있는 협회들하고 해서 1, 2심 판결문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도 관람할 수,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법사위원회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법제처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한 35억 정도만, 25억인가 35억 정도가 부족하다. 아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겨울만 되면 뭐 하죠? 겨울만 되면 우리 지자체들이 하는 일 있잖아. 상수도 막 바꾸고 보도블록 갈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산만이라도 조금만 줄여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판결문을 이걸 공개를 하면 이게 훨씬 더 순이익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예정. 그런데 미국은 그렇다. 그래서 미국 용어는 상당히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미국에서 좀 프랙티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됩니다.